할렐루야, 오늘도 한 걸음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암송 카드를 다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전도사였을 시절에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신나게 놀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즐거운 건 당연했고 저도 즐거워가지고 아주 동심으로 빠져든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목 놓아 부르고 막 잡고 잡히면서 아주 막 뒹굴뒹굴 거리면서 아주 즐겁게 노는데 이 즐거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막 부르는데 어떤 친구 한 명이 뜻도 알지 못하는 욕을 쓰면서 다른 친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욕의 뜻을 알고 있는 저 그리고 그 욕의 뜻을 알고 있는 다른 친구들은 정막이 흐를 정도로 아주 일시정지를 누르는 것처럼 얼음이 돼가지고 아주 조용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조용하면 시계 초침 소리도 다 들리잖아요. 이것이 들릴 정도로 굉장히 적막이 흐르는 그런 분위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성도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까지 표현하고 있냐면 야,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이름까지도 부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뜻도 모르고 욕했을 때 적막이 흘렀던 것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성도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하고 심지어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할 것들, 피해야 될 것들 무엇일까요? 본문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음행은 원어로 포르네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본 단어 있을 겁니다. 포르노그라피라는 단어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사도바울 당시에는 공창제도 그리고 이방신전에 창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던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비단 이런 모습은 비단 그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음행은 하나님께서 남녀 이 둘을 합하여 한몸되게 하신 부부관계를 떠나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이건 음행이고 이건 음행이 아니야 라고 정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거 음행이지 이거 음행 아니지 라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외치는 말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음행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온갖 더러운 것을 피해야 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온갖 더러운 것, 이것은 어떤 종류의 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 마음, 행동 등 모든 악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또한 마음 가운데 어떤 종류의 악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선이 가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탐심을 피해야 합니다. 탐심은 욕심을 말합니다. 탐욕은 누가복음에서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났을 때 이 소출을 주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전혀 없고 그저 창고를 크게 지어서 곡식이나 물건을 쌓아두고 내 인생, 남은 인생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야지 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 탐욕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인색하지만 자신에게는 넉넉한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물질, 상황, 환경들 앞에서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시고 넉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탐욕 부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가 이름조차 부르지 않을 세 가지
피해야 할 세 가지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들아 뭐 이렇게도 부르시긴 하지만 빛이라고 부르십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빛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는 빛이야 라고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둠이 아닌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는 걸음걸음마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빛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빛나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가득 빛나는 여러분들을 그리고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쁨 가득한 하루, 감사함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기 위한 방법,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